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레이븐 위드 네이버. 자, 또 지난 편 끝에 갑자기 레이드가 나왔죠. 이게 레이드가 근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확률이 진짜 없더라고. 한 4,50판, 하루에 4,50판 해야 한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쉽지 않게 나왔으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 발견. 자, 시작. 57분 46초 후에 도망간대. 레벨 8 레드 드래곤. 고급에서 영웅 등급 획득. 무기 뽑기권. 아, 좋네 아주. 친구 변경? 아니야, 그냥 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레이드 시작. 내가 죽어도 다른 친구들이 강하면은 깰 수 있는 건가요, 레이드? 일단 뭐 잘 피하고 스킬 잘 쓰면 되겠죠? 가자 우리도. 도망가. 스킬이 없으니까. 그래, 난 비겁할 거야. 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니까.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공격에 힘을 보탰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죠? 이거 뭐야? 거의 뭐, 에너지도 달지 않는구나. 그냥 무조건 부딪혀, 그럼. 피한 것 같았는데. 자, 거의 뭐 데미지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달라들어, 그냥. 야, 근데 진짜 잘 안 죽는다. 아, 도망갔어. 자, 뭐 죽을 염려는 없을 것 같고 얼마나 이제 점수를 좀 많이 얻느냐, 그게 중요하겠네. 자, 아직 절반도 안 됐어. 근데 드래곤은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랑 싸우고 있는 걸까요? 도망가면 될 텐데. 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온 거겠구나. 야, 거기 가운데 있지 말어. 왜? 자, 이제 절반 정도 됐네, 이제. 야, 그러면 레이드 한번 하면 한 7분, 8분 정도 되겠네. 아, 이런. 근데 이게 뭐, 사실, 피하고 자시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 그냥, 방어력이 높고 공격력 또 강하면 잡을 수 있는 거고. 뭐 이걸 뭐 컨트롤하거나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오, 저런 것도 해. 이제 25% 안 한 3, 한 2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거기 있어. 자, 이제 한 10% 정도. 자, 내가 제일 공을 많이 쌓아야 돼. 빨리 가. 잡았어. 우와, 이 징그러운 놈들.
너네들은 쪽수가 많잖아. 오, 내가 제일 많이 했어. 28%. 전투 도끼. 시즌 토벌 점수. 71. 대기실로. 자, 레벨 8 드래곤. 레이드였습니다. 레이드는 뭐, 하루 한 번 레이드 달성. 맞아. 아, 이게 너무, 확률이 너무 적어. 자, 보상받기. 오! 희귀 신화 등급 방어구 뽑기권. 좋았어. 뭘 받았나? 오, 희귀 등급 나이트 신발. 오케이. 행동력 물약. 자, 일 업적. 아, 드디어 달성했어. 주간 노력상. 격투장. 레이드 또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안 되지.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은 지난 편에서 왕궁 해봤고 지난 편에서는 탐험 타오르는 플레임 이터니티 클리어를 했고요. 이번에는 결투장 레이드 했으니까 결투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15승 3패. 예, 지난번에 한번 졌어. 자, 내 대전 순위는 198,400등 40%. 자, 한 3번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준비. 이번에 졌으니까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이게 비슷한 레벨에 비슷한 점수대로 하기 때문에. 자, 맹아님이 이제 레벨이 10인데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사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캐릭터랑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야, 이거 비슷비슷하다. 이게 지금 차이가 있죠. 예. 자, 여기는 이기겠네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아이고 이런. 오, 잘 피해. 오, 사람이 하는 건가? 근데 이게 아무리 열심히 이거 뭐 피하고 그런다고 해도 컨트롤로 극복할 수가 없어. 야, 그래도 컨트롤 대단하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잘 피하네요, 굉장히.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아무리. 이 게임은 컨트롤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무기, 레벨과 무기. 레벨과 무기빨로 가는 거죠. 1연승. 자, 이번 편에서 3연승에 도전해봅시다. 3연승. 3연승 하면은 뭐 주잖아. 빰. 자. 아이템을 하나씩 써봅시다. 이번에는 공격력 강화. 빰빠밤. 자, 레벨 12. 레벨은 낮은데 혹시 또 현금을 많이 쓰셔가지고 무기가 엄청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차이가 나네요, 많이. 아까보다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 여자 캐릭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 금방 끝나겠다.
굉장히 차이가 많네 이번에는. 자, 제가 이 결투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지금은 아직 비슷한 점수대로 하면은 예, 이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모르지. 자, 한번 이길 때마다 한 1%씩 올라가네. 친구 순위 5등. 자, 3연승을 목표로 했으니까. 아, 보상받기. 크리스탈 5개. 와우. 좋아, 좋아. 이번 이거 다 쓰십시다. 이러고도 지면 뭐, 아쉽지 않지. 자, 레벨. 사우스 현미님. 계속해서 여자 캐릭터하고만 만나네. 여자 캐릭터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아, 이번에도 네. 도망갔어. 차이가 또 많이 나네. 아직은 예, 제가 결투는 안 하고 레벨만 올려가지고. 오, 그래, 잘 피했어. 끝난 거였는데. 자, 사우스 현미님 미안. 좋은 전투였어요. 그래요, 좋은 전투였어요. 3연승 달성. 방어구 헤븐스턴. 빰빰빰빰빰. 좋았어. 37% 친구 순위 그대로. 야, 되게 많이 하셨나보다. 자, 이번 편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레이드 해보고요, 결투장 한번 3연승까지 해봤습니다. 자, 레벨이랑 방어구를 좀 올려야 탐험 5장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6장. 여기까지구나. 일단 쉬움 난이도는 이렇게 해분을 한번 끝나고 이제 다시 노스 내일. 그럼 15장까지 있는 건가? 자, 좋습니다. 예. 이번 편. 레이드 그리고 결투장까지 해봤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